좀 많이 안 나갔는데 숙소에서도 음식을 많이 만들어 주셨잖아요. 맛있었던 거 어떤 거 있었는지. 나는 뭐였지? 나는 하나도 모르겠네. 고기 남는 걸로 저희 그거. 우리가 숙소에서 많이 만들어 먹었어? 난 기억이 없네. 아이고. 배가 살짝 고픈데. 나도 배고프다. 오늘 나물 먹나? 나물 먹을까요? 삼겹살 좀 딱 썰어 놓고. 그건 라면이 아닌데요. 삼겹살이랑 뭐 넣으실 거예요? 삼겹살하고 저 양송이하고 파. 파. 양송이 파. 부대찌개 느낌? 오. 셰프님은 삼겹살과 파 그리고 양송이를 넣어서 지금 미국 LA에서 직접 라면을 만들고 계십니다. 고추 팔아요, 고추. 고추도 곧 팔고 있습니다. 신라면 매운데 이거 너 더 몇 개? 아니야, 두세 개. 그리고 또 지금 두 분이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. 고추를 넣을 것 같습니다. 아, 썩은 거? 썩은 거는 가감히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썩은 거는 과감히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삼겹살은 물을 끓을 때만 씻는 식감이 좋아진다. 소리 들어갑니다. 네, 이렇게 끓으려고 딱 올라올 때 삼겹살. 야, 삼겹살 라면은 처음이에요. 그래, 이제 조금 끓어야지 여기서 이제 육수 같은 느낌 딱 올라오죠. 이쯤에서 이제 라면을 넣고 송이버섯을 넣고 와우, 와우. 파를 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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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겹살 쭉 올리고 소세지는 풍부하다 맛이. 아, 여기 너무 맛있어. 매운 것만큼 너무 좋다. 와, 밥 말아야지, 밥 말아야지. 영원히 뒤에 마네킹이 하나 생긴 것 같아. 와, 아무 생각이 없어. 와. 아주 기대되는 날이다. 짬뽕은 항상 기대되거든. 배가 살짝 고픈데.
예, 네, 배고프죠. 아, 미안하더라. 수제비. 이리 주제비 들어가, 주제비. 밥 먹자. 와. 수제비. 와, 진짜 맛있겠다. 아우. 아, 대박. 아, 빨리 먹자. 먹겠습니다. 수제비 있어서. 그렇지, 여기. 밥 한 두 개만 주세요. 아, 밥 네. 먹을 거야? 네, 조금만. 네. 저희부터 그럼 시작을 좀 할까요? 네. 네. 지금 이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. 이게 정석이에요. 네. 사실 촬영이 또 있어가지고 바쁜 친구라. 자, 그럼 이번에는 제대로 들어보겠습니다. 되지 않아요? 반만 입고, 만약 모자로. 와, 약간 말 더듬으실 때 있잖아요. 이거 형 어제 새벽 4시까지 하셨어요? 제가 이것저것 딴 걸 막 해보고 하다가 제일 쉽게 한다고 한 게 이건데 내가 꼬맣갔나 봐요. 존경스럽습니다. 진짜 아까랑 너무 다르지 않아요? 모양이? 빵가루가 저 감자에 박히도록. 정환이 형 없으니까 진짜 어디 갔다.
다 가만히. 아, 조금만 보고 있어. 잠시 입고 있었어. 네. 방송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조금 여유 있게 천천히. 아까 라이브 할 때는 너무 급해가지고 기름이 가열도 안 된 상태에서 확 집어넣는데 사실 뜨겁게 가열돼서 이 소리가 나야 돼. 그래야지 이제 제대로 그 향이 올라오죠. 볶아 주듯이 이제 기름, 고추 기름도 같이 낸다는 그런 기분. 가장 앞에 이제 중요한 거 다 들어간 거. 다 들어갔으니까. 이제. 고추장 같은 걸 일단 먼저 소스, 고추장. 와, 색깔 봐. 이제 이걸 넣고 야채는 맨 나중에 넣어요. 야채는 쉽게 물러줄 수 있으니까. 이제 집에서 화두 기름을 넣어주고. 지금 이 마라가 한국에 와서 열풍을 불고 있어요. 오케이. 오. 아, 이거 한국 사람이 안 좋아할 수가 없어. 두 명밖에 못 먹으니까. 정성을 가득 담아서 다 됐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잘 배달해주세요. 건강하게 맛있는 것 같아요. 밀가루로 한 것 같다? 맛있어요, 되게. 빵! 같이 먹어도 되나요? 쌤, 같이 먹어요, 와서. 어, 마요 떡볶이 발견했어. 진짜 맛있어? 머스타드 뿌려야 돼? 머스타드 맛있는데? 근데 안 나. 빨리. 진짜 맛있어. 맛있어. 이거 지금 찍어 먹어요. 진짜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밥 비벼 먹고 싶다. 시즌 지금 이거 시즌 장난 아니야. 그냥 먹는 게? 아니 아니 이거 찍어 먹는 게 더 맛있어. 아 맞아? 광진구에 살고 있는 면지라고 합니다. 진짜 셰프님들이 만드신 거 맞죠? 네, 맞아요. 대박, 맛있어요. 맛있어요.